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꽤 화려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속도와 안정성 모두 떨어져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도에 최나리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기대감에 부풀어 5G 스마트폰을 개통한 A씨. 하지만 20배 빠르다는 속도는 광고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음악이나 게임 같은 거 생각보다 이게 속도가 빠른 건 체감을 못했고요. 갑자기 음악을 듣다가 음악이 안 들린다든가 게임이 실행을 못한다든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지는 5G 폰에 대한 불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지국수입니다. 현재 이통3사의 5G 기지국수가 LTE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 상당수가 5G 폰을 4G LTE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속도감이라든지 연결 상태 이런 부분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5G를 거의 안 터지고 4G로만 이용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아직 체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마저 전환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실망은 요금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늬만 무제한인 요금제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일 50기가 정도를 제공하는 요금제라고 봐야지 이걸 완전 무제한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소비자들의 큰 오의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불완전 판매로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뭐 그에 대한 뭐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KT는 부랴부랴 속도를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통사를 상대로 고발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5G 서비스가 안착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